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중국 증시 흐름 약간 이상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굉장히 예민하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말 사이에 중국의 6월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 제가 그 부분은 업데이트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CPI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2.5%가 나왔고요. PPI 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6.1%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상했던 2.4%보다는 소폭 더 웃도는 수치였죠. 사실은 조금씩 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좀 올리긴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요 속도가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이 CPI 지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또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걱정인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중국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들은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어떤 이런 발개 위에 급등 가격 조작 행위, 가격을 끌어올리는 분명 불법 행위들이 있어서 이제 경고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경고가 나온 이후에도 지금 거의 좀 수직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7월, 8월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물가 지표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혹시나 또 변동사항이나 아니면 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된다라고 했을 땐 제가 그 부분은 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왔고 생각보다는 그래도 PP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화정책을 조금 더 풀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점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돼지고기 가격 급등세는 계속적으로 민감하게 봐야 되고 CPI 지수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자 정도로 남겨놓고 이렇게 이 정도로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제가 이번 주 시장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이번 주에 중국 홍콩 증시 주요 지수 등락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보이차에서 조금 어깨에 힘을 주고 중국 증시 항상 이렇게 앞쪽에서 지켜봤는데 없어요. 뒤쪽에 있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 7월 12일 기준이고요. 거의 상해 종합, 과창판, 심천성분, 항생, 뭐 항생테크 부터 해서 이번 주는 다른 증시 대비해서 조금 중국 홍콩 증시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사실은 뭐 다른 증시보다 그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자, 제가 그냥 다 적었어요. 뭐 지표가 잘 나와도 차익 실현이 나왔고 예상 실적, 뭐 종목별로 예상 실적이 잘 나와서도 차익 실현 나왔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한 6월부터 7월 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또 차익 실현 나왔고 코로나가 약간 또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나왔고 그 외에도 빅테크 규제 나온 거 아니냐 부동산 위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계속 루머 또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많이 불안하시죠.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그전에는 7월에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뭐 예상은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막상 빠지는 거 보면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중국 홍콩이라서 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걱정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금융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유동성이 얼마나 많이 풀렸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사회융자 총액이라고 하는 시장 내 이제 중국에서도 정부단, 기업단, 가계단으로 이제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서 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우선은 2022년 4월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퍼지면서 봉쇄가 강화됐을 때는
다 줄었다가 그래도 5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채권 발행이라든지 어쨌든 시장 내에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래도 가계 단의 대출 수요가 단기적인 대출 수요가 좀 늘어났다라는 것은 오프라인 경제가 재개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 뭐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부동산 이런 쪽에서도 여전히 좀 반등하는 바닥 찍고 반등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증가율 자체도 한 10% 이상 나왔고 M2 증가율도 연내 최고치인 11.4%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럼 지표도 좋은데 왜 빠졌냐? 차익 실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세도 좀 긴장이 되죠. 우선은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이제 6월 달에 봉쇄 풀리면서 잔잔하게 가다가 7월부터 약간 모습들이 불안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상해에서도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라고 나왔죠. 뭐 이런 부분들도 최초로 발견이 또 됐다라는 점과 일부 지역은 또 잠깐 봉쇄를 했다가 풀어줬다가 전수검사를 다 했다가 지금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한번 털고 가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약간은 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글로벌리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분위기까지 특히나 중국은 아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재봉쇄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기에는 중국 경제가 갈 길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다시 재봉쇄하기에는 중국 경제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일부 지역을 잠깐 조였다가 풀었다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전만큼 락다운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긴장감은 유지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풀리잖아요. 줄어들고 풀리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은 예전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추이도 아직까지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더 많이 확산되지 않는 부분들을 당연히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의 봉쇄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안정감 그리고 또 완전 봉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져도 이럴 때 살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슈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리스트가 한 28건 지금 벌금이 나왔습니다. 전 빅테크가 또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도 시장 내에서 이번 주 초반부터 불안감이 조성이 됐죠. 그래서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좀 잘 오르는가 싶다가도 또 다시 한번 빅테크 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 때문에 아 빅테크 또 규제 나와서 너무 이거는 또 안 한다고 하더니 또는 완화됐다고 하더니 또 뭐 벌금 조치 나오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7월 11일에 시장감독 총국이 대형 플랫폼 기업이 예전에 작은 기업들을 이제 뭐 M&A를 진행했던 딜에 대해서 등록했던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막 했던 거죠. 그때는 아예 규제 법안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누락된 건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예전에 했던 부분들이 소급 적용된 거고 건당 50만 위안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28건 중에서 알리바바가 한 5건 되고요. 텐센트가 한 12건 정도 되는데 우선은 이 부분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요 이제 뉴스 기사 한 꼭지를 캡처를 떠왔는데 보시면 중국 기업 인수 미신고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반독점 벌금.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한 거랑 거의 같은 내용이죠. 이 날짜는 2021년 11월 20일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더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전에 동일한 규정에서 신고가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진신고하고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규제가 강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 한 번씩 더 체크를 해보는 부분들. 수급 환율입니다. 위안화 환율, 역외 위안화 환율은 지금 6.7,
위한 선에서 약간은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6.72 5, 막 장중에는 조금 더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6.7 위안 선에서 약간 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그런 움직임 대비해서 위안화 환율은 아직까지는 약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점이고요. 우리 같은 외국인들 어떻게 흐름이 나타났나. 자, 6월부터는 많이 샀죠. 뭐 판날보다 산날이 더 많습니다. 7월부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차익 실현 이슈도 있고 미국에서 또 빅스텝, 뭐 금리 인상 기조 막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시즌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면서 외국인들도 지금은 약간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렇게 많이 튀어오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계속적으로 좀 중국 증시에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끌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저는 이 상단을 한 6.8 정도 됐을 때는 인민은행에서 계속 조치가 나오면서 환율을 누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는 분명히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위안화 환율도 엄청나게 약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확인해야 할 경제 지표. 자, 7월 15일이 관건이에요. 중국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7월 15일에 중국 2분기 GDP 얼마나 나올까요? 2분기에 정말 상해가 봉쇄가 두 달간 거의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얼마나 나올지 아직 사실 제가 예상치조차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안 나와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어떻게 나올지 불안한 마음 갖고 있고 불안하다 보니까 관망을 하는 마음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아니면 또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들도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물 지표들 나옵니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제가 이 부분은 또 다시 다음 주에 업데이트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제는 이거는 5월 달에는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잖아요. 6월에 조금 더 얼마만큼 상승폭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올라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꼭 해봐야 될 것 같고요. MLF 만기 도래, 그러니까 1년 네 중장기 만기 유동성 대출. MLF가 1,500억 네 만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국 정부가 얼만큼 MLF 금리를 낮춰줄 것인지 아니면 이만큼만 그냥 더 대응해주고 말 것인지 여부도 요 7월 15일에 다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7월 15일을 기점으로 좀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 찍고 다시 반등을 하든 약간의 기로에 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반기 조금 더 아직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쪽에 계속 보고 있거든요. 우선은 당연히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은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분명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그럼 어떤 거를 더 사야 되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기차 많이 빠졌잖아요. 전기차, 뭐 태양광, 리오프닝 이쪽으로 계속 꾸준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뭐 매주 팔로우업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흐름들, 시장 흐름들, 이슈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